지난주 후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좋은 말로 직접 북한을 달랬는데 북한은 아직 좋다 싫다 반응이 없습니다. 원하던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반대로 미국 안에서 북한이 안 변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앞으로도 부담입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리비아 모델은 부인하고 볼턴 보좌관까지 훈계한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북한으로선 지난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로 이득을 본 측면이 큽니다. 상대인 북한에서는 외무성의 차관이 개인 성명을 낸 게 불가한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성의 있는 반응을. 트럼프의 양보를 일정 부분 얻어낸 데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전문가 초청이 빠져 있다는 북한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논란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발을 통해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이득을 본 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이러다 북한에 말려드는 게 아니냐는 회의론이 다시 부상하는 것은 부담입니다. 역시 북한과의 합의가 정말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 합의도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아마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우려가 북한의 향후 행보에 부담이 될지 여부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 진위, 협상 의지에 따라 갈릴 거란 평가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